바다를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코전에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운동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국내 선수끼리 많이 진짜 재밌게 거둘을 뭉쳤고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작은 힘들이 모여서 큰 힘을 가려는 것 같아요. 실례지만 모재욱 선수와 상대로 체코전을 진출한 기분도 그냥 재경을 상대로 체코전을 진출한 게 아니라 우리 카드와 현대캐탈이 싸워서 현대캐탈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현대캐탈이 이겨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허수봉 선수의 활약 어땠습니까? 처음에 좀 밋밋하더니 나중에는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브TV 리프터 이승원입니다. 오늘 정말 미친 활약이었습니다. 역대급이었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나오셨던 건가요? 일단 파다르 선수가 다친 것도 엄청 늦게 경기 직전에 알아서 그냥 그런 준비는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코치님이 경기장 와서 너 오늘 라이브로 들어갈 거라고 하셔서 그냥 진짜 오늘 한번 미쳐볼 때 됐다고 해서 오늘 진짜 한번 미쳐본 것 같아요. 3세트에 서브에이스하고 여우의 선수와 부딪혀 넘어졌는데 그때 심장을 느끼셨습니다. 부딪혀서 넘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그래도 너무 얼굴 빨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세레모니 하자 해가지고 그냥 분위기 한번 띄웠습니다. 오늘 프로에 와서 첫 인터뷰를 하셨는데 어떤 느낌이었는지? 일단 매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근데 오늘 이렇게 하게 돼서 경기하는 것만큼의 긴장이 된 것 같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부장 꼭 이기세요.